유나입니다. 아니 오늘 낮에는 좀 여름처럼 되게 덥더니 지금 약간 쌀쌀해지고 있어요. 그쵸? 괜찮아요? 여기가 좀 공기가 좋아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서울보다는 확실히 좀 네, 좋네요. 많이 기다렸어요? 진짜요? 약간 좀 기다리다가 지금 지친 것 같은 표정들도 몇몇 보이는데 괜찮아요? 네. 첫 곡은 런이라는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동원대까지 지금 열심히 달려왔고 또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협조적인 노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괜찮아요? 같이 부르고 즐기고 할 수 있겠어요? 좋아요. 그럼 다음 곡을 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 들려드릴게요. 혹시 아시면 그 후렴구 부분 같이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노래를 아시는군요. 고마워요. 많이 들었어요?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동네 분들도 좀 오셨나봐요. 그쵸? 그럼,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애기들도 좀 보이고 하길래. 다음 곡은 조금 옛날 노래들을 불러볼까 하는데 혹시 그것도 할 거고? 그것도 할 거고? 그것도 할 건데? 혹시 여기에 CC 있어요? 어디 있대? 대표 CC! 우리가 바로 동원대의 대표 CC다! 여기 앞줄? 앞줄 두 분 혹시 나와주실 수 있어요? 혹시 며칠 됐어요? 며칠 됐어요? 어? 아, 남매예요? 왜 뻥을 쳤지? 왜지? 저기는 네. 며칠 됐어요? 저 커플은 며칠 됐어요? 39일이요? 그렇구나. 제일 오래된 커플이 누굴까? 얼마나 되셨어요? 49일? 49일? 여기 49일, 저기 39일? 우리 더 오래됐다. 어디? 거기 여자친구 어디 있어요? 아, 여자친구는 앞에 있고? 얼마나 되셨어요? 171일? 여기 학교에 와서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둘을 축복하는 노래를 좀 불러드릴까 싶어서. 그래도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다음 곡이 연애 조건이라는 곡인데 괜찮겠어요? 네, 그럼 남자친구 얼른 뛰어와! 연아! 어디 계세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 무대 위로 모실게요. 아니 이러고서 헤어지면 참 곤란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둘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의미에서 노래를 불러드리고자 합니다. 아 굉장히 대충하고 스냅박 커플이야. 아 그래 물놀이 하다 왔어요. 인터뷰를 좀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부산한학과 18학번 주옥입니다. 아 18학번 18학번 혹시요 지금 아까 18학번 네? 뽀뽀해달라고요? 아니 저 잘못 들은 거죠? 연애 조건이라는 곡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기다리시고 있던 노래들을 들려드릴 때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같이 부르실 수 있겠어요? 비밀번호 486 노래 아세요? 알아요? 같이 부를 수 있어요? 좋아. 정말 크게 불러주실 수 있어요? 목 좀 크게? 자, 그럼 같이 불러볼게요. 콧잡아! 상당히 콧잡아! 아, 이제 알았다. 동원대가 약간 수줍을 많구나. 이제 알았다. 고맙습니다.
저긴 목소리가 쉬었잖아. 네, 고맙습니다. 아, 저기 애기도 왔더라고요. 너무 귀여워. 아, 저도요. 나도 사랑해요. 고마워요. 아니요. 여기가 되게 좋네요. 뒤에 계신 분들까지 아주 얼굴이 다 잘 보여요.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아, 오늘 저하고 시간 즐거우셨어요? 어땠어요? 좋았어요?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은 아쉽지만 다음 곡을 마지막으로 끝으로 들려드릴 거지만 아직 한 곡 남았다고? 맞습니다. 한 곡 더 들려드릴 거지만은 올해 2019년에는 진짜 만날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정말 공연도 되게 많을 것 같고 앨범도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뵈러 많이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 얼굴이 보이면 여러분들도 저를 꼭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지금까지야? 우리 또 만날 수 있나요? 진짜요? 아이 좋아. 아 이제 좀 친해진 것 같은데 집에 가는데 상당히 아쉽단 말이에요. 너무 아쉽죠? 아 진짜 아쉽네. 일단 한국 남았다. 한국 남았다고. 한국 남. 역시 남자는 여자만큼 섬세하지 않아. 아이 고마워요. 네, 아이 상처 받았어? 미안해요. 끝곡을 그럼 기다리다라는 곡으로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너무 고마웠고요. 우리는 또 좋은 기회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쉬운데 그러면 한 곡만 더 하고 갈까요? 저도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제 좀 친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가야 되니까 너무 아쉬워서 그럼 정말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고 갈 텐데 제가 여기 밑으로 내려가도 돼요? 네. 아니 치마를 입어서 이렇게는 못 내려가고 이렇게 돌아서 내려갈 거예요. 조금 이따가 내려갈게요. 마지막 곡은 제가 이번 새 앨범이었던 5집 앨범에 관객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쓴 곡인데요. 여러분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또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를 보고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프로포즈 끝으로 그러면 저는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